오늘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/PM입니다.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.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표결합니다. 국민의힘은 총선용 압법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국회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.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실도 제2요구권,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 서울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. 김부겸 전 총리, 이낙연 전 대표 등과 연달아 만나온 정 전 총리가 이 대표에게 이들의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당 통합 등을 논의하겠지만 한편에선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. 김 전 회장은 라임 자산 운용의 투자금으로 제한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해 상조회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.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 AM/PM이었습니다.